안녕하세요. 박담미입니다. 오늘 들깨 베는 날입니다. 이렇게 와보니까 동네분들이 모두 들깨들을 베고 계시네요. 이거 깔아놓고 들깨가 얼마 되지도 않고 들깨 한 풀이 아까우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종묘상에서 만 원 주고 샀거든요. 이거 들깨가 한 톨도 안 빠진다고 합니다. 참깨도 안 빠지고 들깨도 안 빠진다고 해서요. 저는 몇 푹이 안 되잖아요. 전문 농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베어서 더 두들기다가 깔아 놓으시던데 저는 얼마 안 되니까 최대한 들깨가 안 빠지게 한번 손실이 안 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들깨 떨어지는 소리 들리시죠? 아우, 들깨가. 저는요, 이렇게 베어가지고, 최대한 손실이 안 돼야 되니까, 이렇게 베어가지고, 바닥에다가 깔고 말리려고 합니다. 낯이 안 들으니까 잘 안 베어지니까 들깨가 쏟아지는 것 같네요. 그렇게 말리겠습니다. 최대한 손실이 안 생기게끔.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는 감자 이모작으로 감자를 캐고 화지 날 심은 들깨입니다. 화지에 바로 화지 지나고 6월 23일날 심은 들깨입니다. 이렇게 해서 어우 들깨가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. 지금 여기 지금 한 방울도 나가면 안 되니까 이게 다 땅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크잖아요. 얼마 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말리겠습니다. 저는 제가 오면서 낫을 들깨를 베게 되면 빌려고 낫을 준비해야 되는데 또 깜빡 잊어버리고 준비를 못했네요. 이 들깨가 낫이 안 들으니까 들깨가 쏟아집니다. 세게 치니까. 이거 친구가 준 숯들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유, 농사하다 보니까 별거 다 하게 되네요. 낫을 갈다 보니까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하룻밤 묵게 됐는데 그 집안에 주인이 밥을 맛있게 해다 준다고 나가더니 밖에서 칼을 싹싹 갈던 그런 전설의 고향 얘기가 생각나네요. 정말 칼이 지금 낫이 지금 안 들으니까 이 정도 좀 갈면 좀 낫지 않을까요?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제가 원래는 다음 주에 빌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베고 있고요. 너무 늦게 베면 들깨가 알이 다 쏟아진다고 해요.
제가 동생보다 일주일 늦게 심어서 일주일 늦게 봐도 되겠다 했는데 벌써 해가 좋은 곳은 살짝 말랐거든요. 까맣게 익어갖고 지금 낯도 안 드는 걸로 그랬더니 막 쏟아지는 소리가 나서 낯을 좀 갈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다 별게 다 필요하고요. 해보니까 있을 거 다 있어야 됩니다. 나를 갈았더니 훨씬 잘 되네요. 어우 잘 되네요. 감자 이모작으로 심은 들깨입니다. 파지 끝나고 감자 캐고 바로 들깨 심었더니 이렇게 잘 여물었습니다. 꼬투리가 지금 이렇게 잘 여물었습니다. 들깨 이렇게 말립니다. 밑에 한 톨도 빠지지 않게 깔았습니다. 초보에게 쉬운 농사 들깨입니다. 저 들깨 농사도 대박 났습니다.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.